08,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선, 이게 내접할 때다, 내접할 때. 내, 대, 각. 야, 이거 좀잘 봐야 되는데. 내, 대, 각. 사각형에서 한 외곽의 이웃한 내각에 대한 대각이야. 약간, 일단 외곽이 나와야 돼. 외곽의 이웃한 내각에 대한 대각. 그러니까 이게 외곽이 먼저 나와, 외곽.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사각형 이렇게 있잖아, 사각형. 사각형 있으면은, 요 사각, 그럼 내각은, 여기 이게 내각이야. 안에 있는 각이 내각이야, 내각. 그럼 외곽은 이제 바깥에 있는 각이 외곽이거든, 바깥에. 그래서, 여기 이제 BC의 이제 그 연장선을 딱 연결하면은, 요게 외곽이라고, 외곽. 외곽. 그러면은, 요 외곽에 이웃한 내각이 요거야. 그러니까 외곽에 이웃한 내각. 요게 이제 외곽에 이웃한 내각이라고. 그럼 요놈의 대각. 대각은 뭐야? 마주 보는 각. 요게 대각이야. 그래서 요게 내대각이 돼, 내대각. 그러니까 내대각은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 외곽부터 시작하는 거야, 외곽. 요 외곽에 이웃한 내각의 대각. 그게 뭐라고? 내, 대, 가. 뭐부터 시작해? 외곽부터 시작해, 외곽. 외곽. 그러니까 외곽부터 시작하는 거야. 외곽이 나오고, 요놈의 이웃한 내각이 나오고, 요놈의 마주 보는 각이 내 대각이다, 내 대각. 내 대각. 알겠지? 뭐부터 외곽에 이웃한 내각의 대각. 그래서 내 대각이다, 내 대각. 이건 연습을 좀할 거야. 자, 일단 내 대각이 나왔고, 그다음 가로 2번.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C는 각 B 더하기 각 D랑 같아. 180도다. 뭐라고? 요렇게 두개 더하면 몇 도? 180도라고. 요렇게 두개 더하면 몇 도? 180도. 아, 구라 아닙니까? 아이, 좀 이따 설명할게. 다음에, 땡그랑 2번.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한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아서, 각 D, C랑 각 A가 같다. 야, 근데 잠깐만. 그와 이웃한 내각의 대각. 요게 뭐야? 이게 내 대각이야, 내 대각. 내 대각. 그러니까, 한 외곽의 크기는 4대각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에서 요게 외곽이잖아, 외곽. 요게 외곽이다. 외곽. 여기는 뭐라고? 외곽에 이웃한 내각. 요거요? 요건 뭐야? 내각의 대각. 그러면은 요 외곽의 크기는 4대각과 같다 이거야. 요두 개가 각이 같다 이거야. 가기 같다. 이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외곽은 내 대각하고 같다 이거야. 외곽은 내 대각하고 같다. 내 대각. 요각하고 같아. 이건 연습을 좀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왜 합이 180도가 되냐? 자, 이건 설명을 하면은 여기 이제 그 내접 사각형에 A, B, C, D가 있다고 하고,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있다고 치자,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있다 치면 이제 B랑 T를 연결하자. B랑 T 연결해. 그래서, 여기 각을 X라고 하고, 여기 각을 Y라고 하면은, Y라고 하면은, 요 놈의 각이 나와. 요 각은 이제 저기 원주각이지, 원주각. 원주각이다. 호가 어디가 되냐, 호가. 이렇게 되면은, 호 BD의 원주각이야. BD의 원주각. 근데 BD의 원주각인데 BD의 중심각이 나오지. BD의 중심각은 X지, X. 그래서 각 A의 원주각은 여기는 2분의 1X가 되는 거야, 2분의 1X. 마찬가지. 여기 각 보자, 여기 각. 여기 각은 원주각이지, 원주각. 그럼 호 보자, 호. 호를 보면은 요 호의 원주각이야. 요 호의 원주각. BD의 원주각. 근데 BD의 중심각이 있네? BD의 중심각은 Y지. 그래서 각 C는 2분의 1Y가 되는 거야. 2분의 1Y.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각 X랑 각 Y 더하면 몇 도냐?
각 x 더하기 각 y 하면은 360도라고. 360도. 그러면은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 하면 뭐가 돼?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 하면 180도잖아, 180도. 그래서 이렇게 두개 더하면은 180도라고, 180도. 마주 보는 각끼리. 대각길 이제 알겠지? 왜 이렇게 구라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은 몇 도? 180도 된다. 언제? 내접한 사각형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다. 문제 보자. 60번. 다음 그림에서 각 x,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해라. 그림을 짠 보니까 야, 소름 끼치지 않냐? 소름이 확 나야 되는데 왜 이거? 야, 지름 있네, 지름. 아, 진짜. 아, 지름. 그림에서 이 원의 지름이 나왔다. 또 원주각이 나왔다. 지름이 나왔다. 원주각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직각 삼각형에 빗변으로 푸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빗변이다, 빗변. 그럼 직각삼각형이 그려지지 않냐? 야, 직각삼각형 그리고 나니까 이거 직각이 직각. 직각 그리고 나니까 x 그냥 뜨네. 60도, 60도. 그래서 각 x는 60도다. 60도. 그 다음에 이제 야 이제 필요 없다. 그럼 각 x는 60도 나왔고, 그 다음에 y는 뭘로 구하냐? 그러니까 y는 이게 원주각인데, y는 이게 원주각이잖아, 원주각. 근데 이거는 원주각으로 풀 답이 나오나? 근데 이거 원주각으로 풀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이 사각형. 이게 왜 중요해? 원의 내접사각형이잖아. 내접사각형. 원의 내접사각형은 마주보는 각.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고, 180도.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180도가 돼. 야, 물론 요렇게 두개 더해도 180도다. 아무튼 그래서 y는 몇 도냐? 120도. 각 y는 120도다. 야,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가로 2번. 가로 2번은 자, 가로 2번은 이게 y가 중요해, y.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헷갈리지 않냐, 그치?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걸까? 이게 내접사각형이지. Y는 내접사각형의 외곽이야. 뭐라고? 외곽, 바깥에 있는 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접사각형이 나왔고, 내접사각형의 외곽이 나왔지, 내접사각형의 외곽.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내접사각형의 외곽은 뭐란 거냐면, 이게 요각이랑 더하면 180도잖아, 그치? 이두개 더하면 180, 아니, 그러니까, 다시. 요거랑 요거 두개 더하면 180도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랑 두개 더하면 180도지. 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이? 결론은 요두 개각이 같아. 여기 A각이랑 요거 Y각이랑 같이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 요거를 외접사각형의 아니 내접사각형의 외곽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웃한가 요건 내접사각형의 내각 요건인데 마주보는 각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대각이라고 그래 내대각 내대각 그러면은 요 외곽하고 내대각은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문제지 내접사각형에서 그 외곽하고 그 이웃한 내각의 대각이 같다. 내대각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각하고 이각이 같다고. 야, 그럼 x만 구하면 y 나오네. 그치? 그럼 야, x부터 구하자, x. x. 그러면 x는 원주각이지, 원주각. 원주각. 호보, 호CD. 호CD의 원주각이야. 원주각. 그 호CD의 원주각 하나 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잖아. 40도. 그러니까 x가 40도가 되는 거지, 40도. 됐지? 그 다음에 이제 y는 뭐 어떻게 구한다? 내대각. 내대각. 그래서 요각하고 같다.
85도네, 85도. 그래서 이제 각 x는, 아, 참, 네 대각. 네 대각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각 x는 40도. 40도고, 각 y는 85도다. 다음 6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각형 ABCD가 1, 5에 내접하고, A는 85도, 각 D는 130도일 때, 각 X의 크기. 아, 요각? 각 X라. 각 X를 이제 한번 훑어보죠. 각 X. 각 X는 이거 중심각이네? 중심각? 호 BC의 중심각이네. 호 BC. 그러면은 이제 호 BC의 중심각이 이제 X니까, 이거는 이제 지름도 없고, 그러면 호 BC의 원주각을 생각을 해야겠다. 호 BC의 원주각. 그러면 호 BC의 원주각을 호 BC의 원주각. 그호 BC의 원주각은 두 개가 나오네. 요렇게 요점 요렇게 나오고 아니면 요렇게 나오고 두 개가 나오네. 두 개가 이렇게 있지. 2개. 그럼 이거 뭘로 푸는 게 낫냐? 야, 이 중에 뭐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데? 야, 이걸로 하자, 이거. 요거, 일단, 이거? 아,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그 원주각이 이렇게 나오네.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각만 구하면은 요게 이제 호 BC의 원주각이니까 중심각 나오잖아. 곱하기 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딱 보니까, 야, 이제 진짜다. 내접사각형이 나오네, 내접사각형. 이렇게 보니까 요즘 내접사각형 되지. 그러니까 내접사각형에서는 마주 보는 각 대각의 합이 180도에 180도. 그래서 요각이 나와. 요각이 얼마냐? 130에서 85 빼면, 아니 130이 아니라 180에서 85 빼면 95도네. 95도. 야, 95도네.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네. 요각이. 요각은 130에서 95 빼면 되지. 35도네. 35도. 35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럼 X는 저기 중심각이니까 곱하기 위한 70도가 된다. 70도. 그래서 답 4번. 4번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야, 요렇게 놓고 풀어도 답 나온다. 이렇게 놓고 해도 상관없어. 답 똑같이 나와. 내접사각형. 근데 이제 학생이, 아, 나 요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이렇게 하면 답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고, A로 가든지 D로 가야 돼. 그래야 요 선이 있고, 요 선이 있으니까. 풀수 있지. 아무튼 답은 4번이다. 62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사각형 ABCD가 원의 내접. 내접이다. 이게 중요하네. P가 35도, Q가 25도일 때각 X의 그 요각. 요게 내접한다고 그랬어, 내접. 그럼 이제 이 사각형이 내접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내접사각형의 성질이 딱 나와야 되지. 뭐냐? 요거 두개 더하면 몇 도? 180도. 180도. 요거 두개 더하면 몇 도? 180도. 이게 이제 중요하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게 내접사각형. 일단 내접사각형은 이제 중요하니까 요게 내접사각형인데 x값을 구하래. x. 그러면 요 x는 사실 원주각이지. 원주각이라고. 그러면 이제 원주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쫙 해봤지만 그러면 이제 호 AC의 원주각인데 호 AC의 중심각도 안 나오고 원주각도 또안 나와. 그러니까 원주각으로 못 풀어, 이거는. 원주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더 나오는 게 없잖아, 이거. 없다. 그럼 뭘로 푸냐? 내접사각형의 성질. 아, 내접사각형의 성질로 푼다. 내접사각형 이걸로. 내접사각형의 성질로 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 180도. 자, 그렇게 푸는데. 근데 이 각이 안 나오네. 이 각이 안 나오지. 여기가 X인 건 알겠지. 네 대각. 그치? 네 대각. 요게 이제 여기가 X의 내각이잖아. 아니, 내각이 아니라 대각. 대각의 외각.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외각이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외곽이면 이제 내접사각형의
내접 사각형의 요 X가 외곽이지, 외곽. 외곽. 외곽이 되면 여기는 내각이 되고, 요거는 대각이 되는 거지, 대각. 내각의 대각. 그래서 얘가 외곽이면 요 X는 4대각이 돼, 4대각. 4대각. 그래서 두 개의 각이 같다. 그걸로 푸는 문제네. 요두 개의 각이 같아. 같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게 아유 네, 선생님 너 4대각자 어려워 죽겠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몇 도? 180도. 180도고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이랑 더하면 몇 도? 180도.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지지. 같아지. 그렇게 풀어도 돼. 그렇게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무튼 여기가 X면은 여기도 X가 돼. 요각이 X가 된다. X. 그럼 이제 얘가 x고, 아 그러면은 요 막꼭지가 x. 야 이게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나오네. 이거는 저기 x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내접 사각형의 한 각인데 한 내각인데 이건 삼각형의 외곽으로 푸는 문제네. 와 삼각형의 외곽? 야,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요 각이 같이 이제 x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보는 거 요렇게. 야, 이렇게 보니까 요각이 나오지, 요각. 이거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요각하고 요각을 더한 게 여기야. 그 뭐다? X 플러스 25. X 플러스 25. 그러면 여기 또 막꼭지각이잖아. 막꼭지각. 그 여기 X가 돼, X. X.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야, 이 결론이 야, 무서운 문제네. 요 삼각형으로 푸는 문제네, 이 문제는. 야, 이거 무섭다, 문제가. 이 삼각형으로 푸는 문제네. 그래서 요거 세 각을 다 더해. 그러면 x 더하기 25 더하기 35 하면 몇 도? 180도. 아, 이거 문제 무섭다. x에다 x 더하면 2x. 2x는 25에다 35에다 60이지. 62 양 하면은 120. 그럼 x는 몇 도냐? x는 60도 되는 거 60도. 각 x는. 그래서 5번이다, 5번. 아, 문제가 어렵네. 야, 어려운데? 그니까 이 문제 좀 어렵다, 이거. 어려워. 이거 별의별 게다 나오네. 다 나와. 이거, 요거, 4대각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의 외곽, 그다음에 막꼭지각 해놓고, 마지막은 요 삼각형의 내각으로 푸는 문제지. 야, 어려운 문제였다. 이거 어렵다, 어려워. 근데 왠지 이거 시험에 날것 같은데? 어렵다. 63번. 6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이 두점 CD에서 만나고 각 F가 95도일 때 각의 수의 크기. 이건 멋진 문제지? 멋진 문제다. 자, 근데 일단 이거 딱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야, 이게 각 X가 말이야. 원주각이다, 원주각. 원주각이다. BD. 해놓고 하니까 할게 없네. 그럼 여기도 95도. 아, 95도는 원주각이다. 원주각. 끝. 할게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주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지. 원주각 푸는 게 뭐냐, 이게. 내접사각형. 이거 중요한 거. C랑 D를 연결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내접사각형이 두 개가 뜨지. 요쪽에 내접사각형 뜨고. 아, 이거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내접사각형 뜨니까, 요게, 그럼 요게 두 개, 요렇게 두개 더하면 몇 도야? 요렇게 두개 더하면 180도지. 180도.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제 외곽을 그으면은, 요쪽으로 외곽을 이렇게 그으면은, 요렇게 두개 더하면 또 180도야. 그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은, 요각하고 같다. 이렇게 되지. 4대각. 그러니까 여기가 X 되는 거야, X. X가 된다고. 요 이해됨? 4대각. X가 된다, X. 그래 놓고 이제 뭘 보니? 여기 보는 거야, 여기. 여기를 보면은 이것도 내접사각형이네. 큰 원의 내접사각형. 야, 그럼 내접사각형에서는 마주 보는 각 대각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두개 더하면 180도라고.
180도. 따라서 그 180에서 95 빼면 되네. 그 85도. 답 2번. 2번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내접사각형의 내각하고 내접사각형의 내각, 그 다음에 대내각, 이거 두개다 물어보는 문제지. 두 개를. 문제 그림 하나에 다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좋은 문제지, 이거. 좋은 문제다. 다음, 64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ABC는 원의 내접. 아, 그러면 내접사각형이네. 그러면 이제 내접사각형의 성질 생각해야 돼. 마주보는 각, 대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 그거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도, 75도일 때각 DCP, DCP? 요각? 아, DCP다. DCP. 요각을 구하는 요각. 그러면은 이각은 저기 요사각형의 외각이네. 요사각형의 외각이지. 근데 이사각형으로 풀라고, 야, 이사각형으로 풀라고 하니까, 아, 이사각형으로 풀라고 하니까, 아, 풀 수가 있네. 그치? 풀 수가 있네. 뭐냐면은, 요각이 나오네, 요각. 그치? 이각이 나오지. 이각. 이각이 어떻게 나와, 이각? 요각은, 이거는 저기, 원주각으로 또 나오네? 요각은 원주각이지. 원주각. 뭐냐? CD의 원주각이네. CD의 원주각. CE, 아니, ED, ED, 참, ED. ED의 원주각이 또 있네. 또 있네. 그 20도야, 20도. 20도. 그러니까 75에서 20을 더하면 95. 그 여기는 85도 된 거지, 85도. 그 답이 그래서 85도다. 근데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지, 이거. 아, 이거 지금 거의 야매로 풀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나온 문제냐면은, 먼저 이걸 보란 얘기야, 이거. 이것도 내접사각형이지. 내접사각형. 내접사각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은 180도가 돼야 돼. 180도. 그럼 몇 도냐? 105도지, 105도. 여기 75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105도가 되는 거야, 105도. 이렇게 푸는 문제지, 이렇게. 105도. 105도. 자, 그럼 여기 105도면은, 요각이 나오지, 요각이. 요각은 105도에서 20도 빼면 되잖아. 85도지, 85도. 해놓고, 여기 85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접사각형으로 푸는 문제. 원래 문제 의도는 요거지. 원래 의도. 그럼 요건 이제 85도랑 요각이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답이 85도. 85도는 답은 똑같이 나오지. 뭐 어떻게 풀더라도 답은 나온다. 그러니까 꼭 내접사각형으로 안 풀고 원주각으로 풀어도 답이 나온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내접사각형 생각 안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풀수 있어. 포기 안 하면은. 푸는 방법이 또 있다. 65번. 다음 그림에서 두점 PQ는 두원오 1, 5, 2의 교점이고 두점 RS는 두 원의 교점이다. RDC가 85도, 각 DCS가 80도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해라. 각 X. 요각, 요각. 야, 이거는 저기 내접사각형이 세 개네. 그치? 그래서 요거 ABC, AB, PQ구나. 요게 이제 가장 작은 원의 내접사각형. 다음 요것도 내접사각형이지. 두 번째 원의 내접사각형. 여기도 세 번째 원의 내접사각형. 그러면 X를 이제 몰고 가면 되겠다. X. 그 요각이랑 같은 데는 어디냐? 여기지, 여기. 여기. 어떻게 같아? 마주 보는 각의 외각. 그럼 요각이랑 같은 건또 어디야? 여기지, 여기. 어떻게? 마주 보는 각의 외각. 야, 그러면은 마지막에서 풀면 되겠네, 마지막. 그러면 요거 마지막 요 내접사각형에서는 마주 보는 각을 합하면 몇 도다? 180도다. 이렇게 두개 더하면 180도라고. 그럼 몇 도야, 여기는? 100도네, 100도. 100도. 따라서 답이 100도다, 각 X는.
100도. 심하게 하자.